한 곡의 노래에 모든 승부를 건다. 국내 최초 키즈 보컬 서바이벌 보이스 키즈. 즐길 준비는 되었는가? 작지만 강한 목소리 엠넷 보이스 키즈. 키즈들의 꿈의 무대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코치 한 명당 9명 선택. 블라인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27명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후의 1인에게는 장학금 3천만 원의 혜택과 함께 디지털 싱글 앨범 발매 기회가 제공됩니다. 엠넷 보이스 키즈는 엠넷과 투니버스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실력파 키즈 보컬리스트들이 여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키즈들의 꿈의 무대를 온 가족이 응원하고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가족 엔터테인먼트 쇼 엠넷 보이스 키즈. 천상의 목소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힐링 오디션이라는 찬사와 함께 동시간대 케이블 시청률 1위를 달성하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키즈들의 실력과 반전, 감동의 재미까지 더한 엠넷 보이스 키즈. 가족들의 감동과 환희가 더해지며 축제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코치들의 신경전 또한 치열했습니다. 45시고요. 그 불씨를 지핀 주인공들은 슈퍼스타 K4 탈락에서 올턴으로 재도전에 성공한 정은호, 슈퍼스타 K3 손예림의 절친 천재인, 폭풍 성량으로 기립박수를 받은 윤시영까지 반전과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진짜 소름이 너무 끼쳤어요. 엄청난 성량이에요. 지난주 새 코치의 선택을 받은 보이스는 윤상 코치 팀, 천재인 단 한 명의 팀원을 확보했고요. 서인영 코치 팀, 이우진, 김초은, 김민경 세 명의 팀원을 뽑았습니다. 양효석 코치 팀, 정은호, 노윤화, 윤시영 이렇게 세 명의 팀원을 확보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보컬리스트의 한판 승부 엠넷 보이스 키즈. 이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심장을 울린 키즈 보컬리스트들의 숨막히는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어? 잘못 오신 거 아니죠? 아, 오늘 여기 녹화 있어서 왔네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참가자의 가족으로 등장한 조갑경 씨. 지난주 베일에 가려진 12살 소녀가 가수 홍서범, 조갑경 씨의 자녀로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가수 꿈이에요? 네, 제가 포기하는 걸 했었거든요. 네,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말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말하지 말라고. 석주는 최악의 목 상태로 블라인드 오디션을 치러야 하는데요. 이틀 전부터 되게 고열 있고 연락 밤에 잠도 못 자고. 하지 말자고. 떨어지더라도 일단 할 때까지는 해야죠. 목소리가 원래 좀 허스키예요. 이번에 이제 한번 노래 부를 때 아빠가 이제 한번 딱 옆에서 몰래 봤나 봐요. 근데 목소리 자체는 뭐 되게 매력이 있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안 돌아왔는데 해도 분명히 석주한테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희는 알기 때문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곡이 뭐죠? 저요? 바보 같은데. 엄마 노래를 알리고 싶고, 제 또래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제 버전의 바보 같은 미소를 알리고 싶었어요. 허스키 보이스 홍석주, 엄마의 노래로 무대에 오릅니다. 지난주 오디션장을 훈훈하게 만든 어린 왕자. 젠틀해질 것 같아요. 애가 뭔가 깔끔해요. 하천이십니다. 리틀 루이킴을 쏙 닮은 큐티브이 우진이와 함께 엠넷 보이스 키즈엔 여심을 훈릴 또 한 명의 꽃초딩이 있습니다. 은성이 오빠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은 마성의 미소, 스윗보이 이은성.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13살 이은성입니다. KBS 부산 어린이 합창단에 2년 동안 있었어요. 열린음악회라고 있었는데 어린애로 솔로로 있었어요. 제 노래를 듣고 막 마음이 정화됐다, 막 칭찬을 많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은성이가 엠넷 보이스 키즈에 참가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저희 반 전부가 스마트폰인데
저 혼자 폰이 아예 없어요. 저희 아빠께서 웃으면 스마트폰 사주신댔거든요. 사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있었죠. 꼭 사고 싶어요. 제 꿈은 가수예요. 가수는 전부 다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춤을 배워놔야 하지 않을까. 열심히 추려고 하는데 몸이 안 따지니까. 야, 은성이 춤솜씨는 날 닮았구나. 목소리는 자신 있어. 저보다 잘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도 그중에서는 좀 한가다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또래끼리 대결하니까 이 보이스 퀴즈에서 꼭 우승을 할 겁니다. 몸치 소년 이은성의 보이스는 어떨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일단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부흥초등학교 6학년 이은성입니다. 지금 은성군의 이 목소리는 은성군 인생에 얼마 갖지 못해요. 조금 있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목소리거든요. 이제 사춘기가 올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보이스키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아닐까 해서 뒤돌아보게 된 거예요. 목소리는 거의 다 천사 같고 예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매력 있는 보이스를 찾아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은성 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팀에 딱일 것 같아요. 필요해요. 미인계? 원해. 미인계인가? 내가 제일 먼저 돌 거 아니죠? 그 혹시 가요제, 동요제 뭐 이런 거 나갔었어요? 네. 그 성적은? 금상이랑 은상, 동상 수상했어요. 다 쓸어왔네요, 그냥. 아니요, 대상을 못 해왔어요. 제가 대상 받을 수 있게 해줄게요. 이런 걸 거짓 공약이라고 하니까. 진짜 막 뱉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죠. 그 노력은 다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네. 약간 두 분 저를 이제 공격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게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전 은성 씨와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같이 그래서 저희가 듀엣 하고 싶은데 은성 씨가 결정하세요. 네. 다 비슷비슷하셔가지고요. 저는 코치님들이 한번. 이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해봅시다. 선배님 한번 해주세요. 아니에요. 코치들을 당황하게 한 은성이의 제안은 바로 코치님들이 부르는 노래로 한번. 노래요? 저 라이브로 할게요. 진짜 그 자신감 마음에 들어요, 은성 씨. 저 부르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I don't wanna cry anymore. 만족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제 팀에 들어오시면 노래 만날 때마다 들려드릴게요. 저는 네. 제가 지금 솔로곡 나온 거 네, 들려드릴게요. Cause I like a caffeine 나 밤새 잠 못 들고 심장은 계속 뛰까 그러다가 또 네가 너무 밉고 Like a caffeine 네. 감사합니다. 윤상 코치님은 어떤 목소리 색깔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요 비경쟁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뭐랄까 아직 우리 은성 군이 어리고 6학년이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음악을 하고 살아왔는지를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선택하시면 은성이의 음악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은성 군의 선택이 남았어요, 이제. 저는요. Anymore, oh, oh, oh. 비경쟁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에 염원을 담은 은성이의 신중한 선택. 마성의 미소와 미성의 보이스를 가진 꽃초딩의 선택은 바로 저는요. 윤상 코치님. 윤상 코치님. 윤상 코치님. 은성님? 그렇게 노래 다시 듣고 그러기? 노래도 반전, 선택도 반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이은성. 윤상 코치팀의 두 번째 팀원이 됩니다. 아니 왜 저런 선택을 한 거죠? 엄마가 언니 미리 연습 좀 주셨어요? 이상 씨가 5층이라고. 아니 그럴 거면 왜 노래를 시켰을까요? 아 진짜 정해져 있던 거였던 것 같은데. 다행했어 다행했어. 코치들은 공황 상태, 은성이는 흥분 상태. 스마트폰을 향한 꿈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네요. 그런데 은성아, 열창한 두 코치가 아닌 왜 윤상 코치를 선택한 거니? 왜 윤상 코치 골랐습니까? 나이가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서. 두 코치님한테 예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그렇게 열심히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윤상 코치님을 선택해서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 선택받지 못한 아픔을 딛고 드디어 명예회복에 성공한 윤상 코치. 사실 그 인기는 가족 모니터룸에서 더 빛이 났는데요. 윤상 코치님, 이 부모님들의 아이돌이십니다. 코치들이 미성의 보이스에 마음을 빼앗길 때쯤 그들의 상상을 깨뜨릴 와일드한 참가자가 옵니다. 오늘 학교에서 생일 파티가 있나 보네요. 그때 예사롭지 않은 포스로 등장한 한 친구.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미 가수로 소문난 이 참가자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정사광입니다. 지금 락커뮤 퀴즈라고 락 위주로 많이 하는 밴드로 2년째 하고 있어요. 겸더 락앤롤! 제가 이번 블라인드 오디션에서 부를 노래는 걸 선배님들의 아스피린이란 곡이에요. 사강이는 19년 전에 나온 아스피린이란 노래를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 원장 선생님이 걸 밴드에 기타 치시는 기타리스트 김성아 씨여서. 아하, 걸의 기타리스트 김성아 씨였군요. 선생님의 노래를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처음에 조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좀 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또 나름 잘 소화를 해내서 지금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즐기는 편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 또 목소리만 들으니까 제가 약간 좀 들려지 않을까. 표는 블라인드 오디션 합격해서 서바이벌까지 가는 거. 여기가 올라가기 직전인데 기분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렇게 솔직히 떨리진 않아요. 오 진짜? 락커 맞네. 많이 공연서 보고 이러니까 잘하고 올 수 있죠? 하나 둘 셋! 락앤롤! 아직한 일이 될 거야 darling.
아니 무대를 즐기네요. 하지만 am I lover? I love you. 내 맘 좀 하기 곤란해. 내게 항상 날마다 나를 대치고 너를 기쁘게 해줘. 어, 불렀습니다. 불렀습니다. 나 어울리지도 몰라. 때로는 나도 두 명의 코치를 돌려세운 락앤롤 키즈의 파워 느껴지셨나요? 와우! 뒤에서 열정이 느껴졌어요. 저도요. 네. 저는 서울 홍제동에서 온 4학년 정사강이라고 합니다. 와. 반가워요. 아, 옷이 참 제 스타일이에요. 네. 저건 비스트 스타일이에요. 비스트 무대 복장 같은데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저는 다른 부분 아쉬웠던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매력에 빠졌어요. 근데 처음에 먼저 요섭 코치가 들어왔잖아요. 어땠어요 기분이?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요. 이건 준비된 멘트? 맞아요. 정말 상상 못했을까? 아 진짜예요. 야, 무슨 거의 원로 가수들 하는 멘트인데. 자, 이게 지금 운명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4강, 이름도 멋있어. 맞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가요, 2002년 4강 월드컵 축구 진출할 때여가지고. 4강 될 뻔했어요. 아니,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기회는 우리 4강군이 코치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팀에 들어간다면 어떤 저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군이 일단 무대의 퍼포먼스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즐길 줄 아는 것 같아요, 노래를. 그치만 이제 노래 면에서 약간 아쉬웠던 너무 세게 부른다던가 약간 끄듬이 약간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트레이닝을 통해서 제가 더 채워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광 군의 댄스와 준영 군이 작곡한 노래와 또 제 사인 CD 들리지 않아요? 저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 아이돌로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고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골라야죠. 누구 선택할까요? 서인정 씨 할 것 같아요. 아 예쁜 누나들 좋아한다고. 자 본인이 예쁜 누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아니가 이렇게 정색을 하세요. 저는 11년 인생 최대 고민에 빠진 사강이 그 선택은 노래면에서 약간 아쉬웠던 제가 더 채워드릴 수 있어요. 기광군의 댄스 준영군이 작곡한 노래와 또 제 사인 CD. 저는 요섭 평화를 요섭 평화를 선택하겠습니다. 꼬마 락커와 최강 보컬 아이돌의 만남. 사강의 무한 변신 기대할게요. 처음에 윤상 코치님 원했었는데 오늘 얘기는? 근데 안 들으셔서. 왜? 윤상 코치님 작곡도 많이 하시고 특히 노래 경험이 제일 많으신 분이에요. 많다. 벌써 곡을 받으려고 그러네요. 자, 카메라 어딨나요? 이광아, 한승아, 두준아, 동훈아, 준영아 고맙다. 진짜 다 해주실 수 있는 거죠? 해야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꼭 해줄게, 사과. 앞으로 나는 무슨 떡밥을 던져야지?
지난주 슈퍼스타 K-POP 컨닝 소녀에서 올턴의 히로인으로 컴백한 정은우. 또 한 명의 슈퍼스타 K-POP 출신 실력파 참가자. 저는 슈퍼스타 K-POP 콜라보레이션 미션까지 진출했었습니다. 멋진 피아노 실력과 노래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었죠. 참 잘하네요, 잘하기. 예선에서는 싸이 심사위원님이 어린애 치고 너무 다 잘한다고 그래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슈스케도 나오고 바로 나오면 좀 사람들이 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정은우가 먼저 한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니까 뭐 저도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정은우 붙었는데 제가 떨어지면 뭐 안 되잖아요. 당찬 포부에도 불구하고 몸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요. 엄살 났어요. 오디션 당일 고열로 얼굴이 불덩입니다. 약은 먹었어? 새알 먹었어요. 곤란해요. 노래 잘 못할까 봐. 제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이 오디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블라인드 오디션을 합격하고 싶어요. 약 기운의 두통까지 마음을 다잡기 힘이 듭니다. 뭐 이미 산입니까? 걱정이 되는 게 좀 몸이 안 좋더라고요. 몸살이 크게 나가지고 한 30분 전까지 계속 누워있다가 지금 잠에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변수죠. 좋은 결과 있어요. 저 역시 조마조마한 마음인데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 말하던 입술이 나만 닮던 예쁜 두 눈이 이제 내가 미운지 나는 꿈만 보려 하는 너 욕심이 자꾸만 자라서 너의 자를 밀어낸 걸 모르고 너만 같다고 투정만 부린 걸 왜 사랑 파주에서 올라온 15살 나찬용입니다. 되게 낯익 이거요. 우리 어디서 봤어요? 아니요. 저 지금 실수하는 건가요? 되게 친한 척하는데 네. 지금 우리 돌자마자 찬용 군은 인형 누님한테도 눈을 못 떼고 있었어요. 아, 어떤 분이시라 슈스케 심사를 네. 아, 찬용이는 서인영 코치가 선택해 주길 바랬던 거군요. 죄송합니다. 아. 찬영군 사실 노래 너무 잘하는 노래예요. 아까 정말 한번 망설였었는데 뒷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변성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음처럼 소리가 후렴을 소화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앞에는 정말 너무너무 듣기 좋았었거든요. 상심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봐요. 또 봐요. 너무 힘들죠 지금 감기 때문에. 아직 이마에 지금 식은땀이 보이시죠? 아 너무 많이 힘들어요. 너무 집중을 못해가지고 머리가 몸도 관리도 제가 해야 돼요. 빨리 가서 낫고 더 좋은 모습으로 왔나요? 찬영아 포기하지 않은 것도 대단해. 요즘 승태는 저 정도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후회하는 거 아닐까요? 나중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기도 있는 건가? 아
뽑을걸. 실수한 것 같아. 코치들의 선택은 점점 더 어려워만 집니다. 고민에 빠진 코치들, 그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작은 발걸음에 진정한 퀴즈가 나타났습니다. 무뚝뚝한 윤상 코치마저 놀라게 한 소녀. 대체 어떤 노래를 들려준 걸까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형이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음정이 정확한 친구는 정말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저런 친구들 잘 키우면 되겠다. 그치? 코치들의 눈과 귀를 경악해 한 인형 같은 꼬마 참가자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실하면 박예음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깜찍한 유치원생 참가자군요. 이게 왜 이래? 리본 날짜. 최연소 참가자 예음이는 7살 리본 공주입니다. 리본을 달면은 예뻐져. 리본을 안 달면 슬퍼요. 만약에 1등 하면 엄마 꼭 핑크색 리본 사주세요. 커서 가수가 되고 싶어. 왜냐면 난 지금도 노래를 잘 부르니까. At last I see the light she sees. 유치원에서도 예음이는 이미 인기 스타입니다. 어쩐가 여기만큼요. 가수가 돼. 모태성대 예음이는 부모님께 남다른 길을 이어받았다는데요. 저는 성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벨라 코사 유르나 달 솔레. 3살 때부터 제 노래를 따라서 했었어요. 제가 부를 곡은 비행소녀예요. 엄마가 골라줬어요. 나한테 딱 맞을 거래요. 근데 비행소녀 부를 때 잠이 오고 너무 슬퍼요. 슬픈 생각 하면서 노래 부를 거예요. 코치님 다 뽑아주세요. 윙윙. 깜찍한 리본 공주. 최연소 참가자 예음이는 코치의 의자를 돌릴 수 있을까요? 높은 단상도 문제없는 7살 예음이의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너무 어리다. 진짜 키즈다. 저기 어딘가에 나가는 사람 손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형이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자기 인사 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7살 박예음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예음이. 근데 지금 화난 거 아니죠? 웃음이가 더 이쁘네요. 예음양. 저는요 수많은 가수들 노래를 들어봤지만 이렇게 어린 친구가 이렇게 음정이 정확한 친구는 정말 처음 들은 맞아요. 것 같아요. 좀 신기해요. 좋은 얘기니까 웃어주세요. 안 되겠다. 네, 윤상 코치님 마음에 들어요? 잘 모르겠다. 근데 그러면 예음이가 원래 누구 제일 좋았어요? 여기 코치님들 중에 나? 진짜? 근데 예음아 너에게 선택은 없다? 근데 예음이 안 와주면 울 것 같아. 예음아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 둘 다 그럼 안아줄까요? 한 잡고 가자. 가자. 나도 한 번만. 가자 우리. 가자. 차도녀 예음이는 코치들의 애정을 한껏 받으며 윤상 코치의 세 번째 팀원이 됐습니다. 아까 왜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밝지 않았어요? 떨려요. 떨려서 그랬어요? 아유 예뻐라. 떨어서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잘했어. 너무 예뻐. 예. 아유 감사합니다. 말도 안 돼. 아, 얘가 음정이 왜 이렇게 정확해? 그런 애 참 신기하거든. 바보처럼 I love you. 수많은 실력자들이 다양한 끼를 발산했던 엠넷 보이스키즈 프리오디션. 그중 랩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참가자가 있었는데요. Hello, my name is 왕은정. 15살 pretty girl. 지금부터 나의 시험 시작돼. 랩은 멋진데 자신감은 저한테 한수 배워야겠어요. 유후! 원래 제 고향 경상북도 영주예요.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서울로 전화 왔어. 다음 반디. 하이. 은정이는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바로 보컬 학원으로 향합니다. 처음부터 노래 한다고 했을 때부터 계속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춤도 못 배우게 하시고 노래도 못하게 했는데 애교 부려가면서 아빠가 그래서 좀 녹으셔서 아빠 나 노래하고 싶어. 그런 은정이의 꿈을 밀어주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는데요. 은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낯익은 얼굴은 엠넷 보이스 코리아의 타워 보컬 하예나 씨네요. 저희 딜을 이어서 보이스 코리아 키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네 알아봐서 내보낸 제자죠. 지금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지금요? 해야 돼요? 한 번만 해주자. 시작. 오. 처음에는 그냥 어디까지 하는지 보자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버티고 있고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실력도 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상경소녀 은정 음악을 위해 부모님과는 생리비입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전화 올 때가 특히 제일. 바쁘면 좋은 것도 모르고 계속 일만 하시거든요. 나 때문에 돈 들어갈 때도 많고 힘들 텐데 성공하면 돈 벌잖아요. 같이 와서 서울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릴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열심히 응원해줘. 고마워. 사랑해. 꿈을 위해 부모님까지 떠나온 고집 있는 소녀 은정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여긴 없이 남자들은 나를 보내
이쁘다는 뻔한 얘기 사양할게 나를 만족시키려면 다양하게 나는 눈이 높은 여자 안 좋은 여자 자신 있어 미리 와봐 애송이들아 불안센 척하는 바보지 혼자 만족하는 바보지 자 고맙습니다 남자니까 바보 얼레벌레 망설이지 말고 설레설레 긴장하지 말고 남자답게 자신 없음 말고 왜요 같이 고맙습니다 애송이 바보 감동이 없어 재미도 없어 별 볼 일 없어 요즘 남자들 똑같아 이게 나 애송이야 감정 윤상 코치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 똑같아 이게 다 애송이야 예. 예. 뒤돌은 거예요. 에? 지금요? 네, 뒤돌은 거예요. 진짜요? 네, 이제 눌렀어요. 너무 늦게 누르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니까, 이게 댄스곡이라 엔딩이 네. 짧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한 두 마디 더 갈 줄 알았는데. 아무튼 저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까먹었어요. 이름이 뭐죠? 나이가 생각이 안 나요. 저기. 아, 지금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15살 황은정입니다. 왜 나이를 까먹었어요? 긴장대가 긴장대가 서울에서 왔다면서 긴장대가 그게 뭐예요? 전화가 온 건데 아 전화가 아, 네. 아,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제가 랩을 굉장히 못해요 그래서 랩을 하는 순간 눌렀어요 불안센 척하는 바보지 혼자 만족하는 바보지 돌아 후회하는 바보지 굉장히 신선한 무대였었던 것 같고 저는 감성적인 노래는 아니었지만 노래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었고요 거기에 약간 끼도 부릴 줄 알고 목소리에 깔려있는 그런 까칠함을 봤어요 감사합니다 약간 피곤한 듯한 목소리인데 그게 매력이 있어요 아무튼 뭐 선택을 자유롭게 코치님들을 뽑아야 되니까 저의 단점을 좀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박자감은 재미있었는데 음정이 조금 아쉬웠어요 경험치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가창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만 저는 보이스 컬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노래를 부르던 그런 점에서 저는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둔 거예요 네. 아, 못 쳐다보겠네 은정 씨 요섭 코치님 팬이죠? 일단 한번 안고 시작할까요? 아니 딸 저렇게 좋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처음이에요 안았으니까 결정은 우리 정말 냉정하게 해봐요 저 다시 뒤를 돌고 싶습니다 중년들의 마음입니다 저게 아 일단 노래 너무 잘하고 랩도 너무 잘했어요 자 은정 양의 선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손이 그렇게 세요 지금? 서인영 피곤한 듯한 목소리인데 그게 매력이 있어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랩을 하는 순간 눌렀어요 경험치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아, 제가 선택한 코치님은 치열한 코치들의 신경전 가운데 은정의 선택은? 양현석 자 팬심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가세요 이렇게 상경선이 은정이는 양효석 코치의 다섯 번째 팀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여기 오늘 저 팬미팅 자리가 아니고 공연 자리예요. 너무 잘생겼어. 은정아, 이제 효석 코치와 함께 꿈을 향해 고고싱! 노래하고픈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무대 엠넷 보이스키즈 여기 블라인드 오디션을 접수하겠다고 나선 당찬 소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냉천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건입니다 어디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 바로 코리아가 탤런트에서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였던 참가자였습니다
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이후에 다른 데서 많이 제의가 왔었어요. 근데 유독 이 오디션이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끼리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성이 저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변성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오기 전에 지가 이제 부르고 싶어 하는 노래를 흘러보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코리아가 탤런트를 할 때는 팝송을 불렀었는데 이번에는 가요를 하니까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도전을 즐기는 13살 소년 건희의 무대입니다. 그 마음을 아직 모르겠어. 오랫동안 지켜봤는데도 내 마음을 아직 모르겠어. 그동안 널 좋아했어. 가끔은 널 잊어보려 애를 써봐도 보고 싶다 애원하잖아. 파라독스, 왜 나는 널 이렇게까지 좋아하는지 내 보이고. 자, 저 소인영 씨는 갈등합니다. 싶다는 걸로 아는지. 어, 소인영 코치 반갑습니다. 다 돌려놨네요 저희를.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냉천초등학교에서 이건빵으로 불리고 있는 이건입니다. 오늘 아예 끝장을 보시려고요? 큰일 났어요 저. 진짜 확 와닿았어요 노래가. 멋있었어요. 저는 목소리는 아이인 것 같았어요. 남자 아이인 것 같았는데 또 기교 부를 때는 또 되게 안정돼 있고 그래서 되게 뭔가 오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돌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진짜 이거는 우리 팀에 들어오면 완벽하겠다. 이런 말에 너무 속지 말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윤상 코치님이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조금은 그쵸? 아니죠. 어린 친구들 앞에서 괜히 이렇게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기 싫고요. 네. 우리 눈빛으로 얘기할까요? 뭐 결정은 이건 군이 하시는 거니까. 그럼 일단 네. 한 분 먼저 떨어뜨리고 나 떨어뜨려 주세요. 애들 정말 무섭다. 이거 의자 따로 돌 수 있나요? 맞아요. 저희도 뭐 떨어뜨리고 하니까요. 그 입장으로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떨어뜨리세요. 아, 코치들하고 밀당을 하네요. 예. 그러면은 가장 먼저 탈락의 고배를 마실 코치는 하얀색 옷 입으신 분. 그래 돌려야 돼. 당해봐야 돼요 코치님도. 그죠? 많이 뽑으셨대. 양녀석들은 떨어뜨리신 거예요? 네. 오. 네, 그게 아니라 조금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맞아. 자 그럼 저는 일단 탈락입니다. 네, 이 한마디만 해도 돼요? 제가 거? 사실은 TV에서 되게 독한 이미지지만 네, 독해요. 진짜 진짜 제가 마음이 진짜 아니에요. 알아요. 이건군 나 너의 팬 해도 되니? 마지막 선택이 남았어요. 그럼 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건군 나 너의 팬 해도 되니? 우리 눈빛으로 얘기할까요? 건희의 마음을 움직인 코치는 윤상 코치? 서인영 코치? 과연 누굴까요? 잠시 후 스타라고 들었습니다. 군민선장 어머니 보기셔서 네? 아빠가 야 이거 아 어떡하지? 저희 언니 언니 가수 어 제... 진짜요? 네 누나라고 잠깐만요.
저기요 지휘자님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좋네요. 통화를 할 때 주변 소음은 이렇게 됩니다. 이 폰에서는요. 여기 이 마이크가 주변의 소리를 모아서 작게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워져도 전화는 더 잘 들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았다. 아메리카노를 새롭게 보라. Look Americano. Luca. KCC를 만나면 우리의 삶엔 더 많은 것이 가능해집니다. 초정밀 화학기업 KCC. 한 곡의 노래에 모든 승부를 건다. 국내 최초 키즈 보컬 서바이벌 보이스 키즈. 즐길 준비는 되었는가? 섬세한 보이스로 새 코치의 맘을 모조리 돌려버린 이건. 한번 먼저 떨어뜨려서 하얀색 옷 입으신 분. 네. 떨어뜨리신 거예요? 네. 오. 감성 코치 윤상과 개성 코치 수빈이요. 과연 건희의 선택은? 저는 가운데 계신 분. 네. 윤상 선배님. 윤상 코치를 선택한 이건 감성에 끌렸던 걸까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예뻐서 한 거 아닙니까? 예뻐서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예뻐서 윤상 코치를 뽑았다니요? 저는 가운데 계신 분. 네. 윤상 선배님. 네 뽑지 않고요. 네 뽑지 않고요. 서인영 코치님 뽑겠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거예요. 지금 6학년인데 어서 안아주세요. 가서 밀당의 기술을 제대로 보여준 이건 서인영 코치팀의 탑승합니다. 서인영 코치님이 예전에 아이돌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호흡법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처음에 서인영 코치님이 먼저 도와주셔서 그래서 서인영 코치님을 선택한 것 같아요. 놀라운 가창력과 깜찍한 끼로 뭉친 키즈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가운데 이미 진주에서 유명한 지역구 스타가 참가했습니다. 시험이 참 안 좋습니까? 처음 봤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주인공은 바로 몰랐어. 끼 충만, 필 충만, 7살의 진주 트로트 신동. 경남도 진주에서 온 한혜설이 반 7살 백은혜입니다. 저는 모래자랑 예선에 6살 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트로트 CD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참가상으로 12월 22일부터 그 CD를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당 토요일 가족이 부른다 황진이 불러서 1승했어요. 박삼철 씨 보고 감정 표현을 좀 배워야 되겠다. 얼굴과 목소리에서 희노애락이 다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어. 소체 미력, 바이브레이션 미력. 자유시장 전국했어요. 완전 진주에 있는. 잘 부른다고 10,000원, 1,000원, 5,000원, 500원, 100원, 10원, 10원이라도 좀 갖다 해요. 왜냐? 할머니들은 나보다 살기도 어려운데 도와주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수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노래 부르는 것과 춤추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번 오디션이 끝나고 초등학생이 되면 엄마랑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약속을 했거든요. 보이스키즈가 유아기의 마지막 오디션이에요. 일단 해볼 수 있는 최대 노력까지 일단 해보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안 되는 건 뭐 고쳐야죠. 의자를 돌려줘.
환호성을 받으며 등장한 근우. 이야 씩씩하네요. 이야 저렇게 반짝이가 잘 어울리나? 진주의 스타라고 들었습니다. 국민손자. 국민손자. 네. 어, 여태 국민손자는 없었거든요. 어, 그 타이틀 가져가네요. 네. 볼까요? 돌았으면 좋겠는데. 몇 살이에요? 일곱 살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근우요. 근우? 어 진짜 의상은 어디서 났어요? 샀어요. 했어요? 트로트 어른들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많이 부르고 그래요? 네 원래 많이 부르고 그랬어요. 일곱 살인데 자세도 너무 안정됐고 멋있고 표정도 하나도 안 떨고 너무 잘했는데 트로트 아닌 걸 해도 더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게 좀 궁금해서. 트로트 전문이라서. 아, 벌써 일곱 살인데 장르를 멋있다. 딱 정했구나. 그 음악적인 고집 네, 끝까지 끌고 가기를 바라요. 비록 오늘 아무 코치도 노래 중간에 돌지는 않았지만 정말 개성 있고 그 고집 있고요. 멋있어요. 좋은 무대 보여줘서 너무 고마워요.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트로트에 대한 고집까지 멋진 근우 퇴장하는 발걸음도 씩씩합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의젓한변하네요. 잘한 것 같아요? 다 못 발휘한 것 같아요. 다 못 발휘했어요? 엄마랑 약속했다면서요. 이번에 떨어지면 안 하는 걸로. 아, 서울대학교 가서 나중에 슈퍼스타 나가고. 아, 서울대학교 가서 슈퍼스타 킬 나가겠다고요? 서울대 가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국민 손자 백은우 삼촌도 응원할게. 누구보다 더 뜨겁게 노래하고 싶은 아이들. 여기 노래에 모든 걸 바친 두 명의 여중생 참가자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나를 깨워주. 오케이. 근데 생긴 걸 보면 되게 소녀 같고 어리고 이런데 노래만 들으면 되게 어른 같고 되게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소울풀하게 하고 싶어 하고 그치? 네. 아 그런 분들 좋아하고 그런 노래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중학교 3학년 박은청입니다. 간단한 가요제 같은 걸 많이 나갔었거든요. 부상도 딱 한 번인데 약간은 상금 받고 그랬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노래한다? 살려고요. 한 번도 노래 없는 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성중학교 1학년 노유린입니다. 길거리 공연으로 자신감을 많이 키워요. 사람들이 시선이 항상 저에게 주목되잖아요. 그러면 그 떨림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과 같이 노래할 때 소통을 하는데요. 그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가수가 꼭 되고 싶어요.
사라졌단 이유만으로 너무도 행복했던 그대여 지금 행복한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나요? 아니면 그대 내게 돌아와요? 나 항상 기다려요. 저 손이 버튼을 누르면 돌아갑니다. 그대 모습만 아직도 떠오르는 끝나가는데요. 이쯤에 눌러야 됩니다. 눌렀어요! 눌렀어요! 프레이저 코치 눌렀어요! 아, 윤상 코치 눌렀어요. 저희가 아무도 안 누를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용인에 사는 14살 노효린입니다. 아, 두 분 다 안 두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 너무 많이 떤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아, 아쉬워요. 근데 곡이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곡들이었으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돌아버리게 되었어요. 그 혹시 코치분들에게 네. 바라는 점 있어요? 저가 되게 멋있는 포즈 이런 걸 잘 못 취하는데 코치님께서 그런 거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 윤상 코치님한테 무린데요. 그냥 서 있어요 저분은. 어떻게? 직립으로. 제가 진짜 포즈 안 좋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효린 양을 위해서라면. 진짜요? 오신 다음에 만날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네. 허리부터 목뼈, 얼굴선, 뭐 다리 각도 이런 거 여자로서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자세를 다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신중하게. 왜 자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선택한 코치님은요. 어머니 누구? 윤상 코치님이요. 누굴까요? 둘 중에. 효린이의 선택은 윤상 코치님입니다. 아쉽네요. 진짜 그 목표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한데 여자로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아가다 말아요. 참 어설픈 분이에요. 엄마의 바람대로 윤상 코치를 선택하고 돌아온 효린.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윤상 코치님이 조금 더 선배이셔서 많은 노하우가 있으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윤상 코치님을 선택하게 됐어요. 대구에서 상경한 여중생 은총이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날 그렇게 지금도 100%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원래 음악을 하는 걸 안 좋아하세요. 근데도 노래를 잘해요. 성대 결절이 와서 결국은 이게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또 그렇게 될까 많이 반대를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거. 어머니가 인정 안 해주시면 그건 너무 슬프잖아요. 엄마 진짜 미웠거든. 왜 나를 이해를 못해주나. 너무 미웠는데 알게 모르게 엄마한테 더 많이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고. 부모님의 반대가 되게 심했다고 언니도 되게 엄마가 많이 반대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좀 인정받고 싶어서 여기저기 대회를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서 지금은 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 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블라인드 오디션장으로 올라가면 되는. 자,
잘하고 와요. 알았죠?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들려드리는 은총이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은총이. 야, 이제 무대를 처음 보시는 겁니다. 앞으로 박은총 양의 가수로서의 도전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반대할 마음은 좀 돌이켜봐야 되겠네요. 돌이키셨어요? 예. 까지는 못하겠다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네요. 반대는 못하겠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노래를 잘해요. 잘하고 부를 줄 아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냥이라는 단어가 네. 나올 때는 네. 또 다른 목소리로 불러주고 또 고음에선 또 다른 목소리로, 저음에선 또 다른 목소리로 굉장히 잘 들었어요. 너무 멋있네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 목소리로 계속 끝까지 가면 약간 지루하고 올드해 보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바꿔주는 게 다른 곡을 불렀을 때도 약간 느낌을 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일단은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 성량이 마음에 들어요. 그게 딱 제 스타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두 분 정말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근데 아무튼 두 코치님이 약속한 듯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분께 원하는 게 뭔지 은총량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기본기가 되게 많이 부족해요. 한 번도 안 배워서. 저는 충분히 연습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발라드도 하고 댄스도 하잖아요. 너무 막 저처럼 댄스를 할 때처럼 춤을 현란하게 출 필요는 없지만 그 중간을 잘 적절하게 해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기만 6년 했습니다. 연습생 생활하면서 기본기만 6년 했습니다. 기본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네, 기본기를 가르쳐주실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말 좀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충분히 잘 들으셨어요? 네. 아무튼 은총량이 이제 코치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코치는 두 코치에게 극찬을 받은 박은총. 발라드도 하고 댄스도 하잖아요. 그 중간을 잘 적절하게 해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생 생활하면서 기본기만 6년 했습니다. 기본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과연 어떤 코치가 실력파 보이스 은총이를 팀원으로 차지할 수 있을까요? 서인영 코치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쉽다. 어쩌면 은총이는 단 한 사람 엄마를 위해 엠넷 보이스 키즈 무대에 섰을 겁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보셨어요. 너무 떨려서 미쳐서 계속 눈만 먹고 입 덜덜덜덜 떨면서 일단 뭐 정말 축하드리고 이거보다 더 기쁜 사실이 있어요. 어머님이
절대 노래하는 거 안 맞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무대를 보시고. 진짜요? 약속을 하셨어요. 어머님 직접 말씀하세요. 한잔할게. 은총이가 그토록 원했던 엄마의 응원. 합격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총아 축하해. 무대 오늘 꿈을 잘 꿨나. 우선 후보가 누나팀에 되게 많이 간 것 같아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아, 그렇긴 하죠. 근데 제가 봐도 제 팀이 참 잘 꾸려진 것 같기는 실력자들이 팀원으로 합류하는 가운데 화제의 주인공, 가수 조갑경 홍서범 씨의 막내딸 석주가 무대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되기 전에 제가 못하면 이제 엄마 아빠 망신 주는 거랑 똑같으니까 엄마 노래를 알리고 싶고 제 또래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제 버전의 바보 같은 미소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대의 눈빛은 언제나 나에게 세상의 모두를 얘기해주지만 나의 어둡고 슬픈 뒷모습을 감싸주진 못해요. 나의 미소는 언제나 그대에게 사랑의 모두를 얘기해주지만 그대의 노래가 엄마 노래네요. 강요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밝혀줄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없는 나의 마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아유 달라졌다. 세 분 다 이제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온 12살 홍석주라고 합니다. 전 노래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 허스키 보이스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잘 들었는데 그 고음 부분 할 때 허스키 하면서도 고음 부분이 잘 처리됐어야 하는데 고음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목이 좀 잠겼어요? 이틀 전에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아, 그랬구나. 오디션이 참 그런 게 그쵸. 너무 아쉽네요. 네. 네. 조갑경 씨가 저 의자에 앉았으면 돌았겠습니까? 아, 냉정하게 보면 절대 안 돌았겠죠. 예, 그럼 오늘 뭐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아, 그럼요. 예, 뭐 삐치거나 그런 거 아니시죠? 삐쳤죠. 예. 근데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있어요? 아, 저희 어머니 곡이셔서. 엄마 곡이라고요? 네. 그러면 아빠가 홍석우 씨. 진짜요? 네. 지금 엄마 아빠 다 밖에 와 있어요? 아, 엄마만 와 계세요. 안녕? 나 아빠 고등학교 후배다? 아, 좀 밝히고 나서 저희가 좀 뭔가 불편해지네요. 야, 이거 아, 어떡하지? 네. 양효섭 씨 지금 얼어서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석주야. 네. 그래도요, 오늘 잘했고요. 네. 감기 걸린 거니까 다음 시즌에 꼭 좋은 컨디션으로 노래 네. 해주길 바라요. 꼭 병원 꼭 가보고요. 네. 수고 많았어요. 네. 실망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최악의 목 컨디션 때문에 석주의 첫 도전은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오! 석주의 눈물 속엔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크지만 엄마 품에서 석주의 꿈은 더 자라겠죠?
본인은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안 나왔으면 했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었다고 목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자 그랬는데, 본인의 꿈이 가수니까요. 뭐 이런 경험이 또 단단하게 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석주야, 가수 되고 싶어요? 네. 엄마 같은 가수 되고 싶어요? 네.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 나온다 그러니까. 아빠는 응원해줬는데. 네. 그렇게 협조는 안 해주셨어요. 비협조적이었군요. 협조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아니 뭐. 그 사실이 딱 밝혀지고 나서. 아, 딱 밝혀지고 나서 다들 표정이 관리들이 안 돼.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 선후배. 코치들을 긴장시킨 참가자가 떠난 후. 진짜 입지 않냐? 어디 잘 가? 내 형이야. 왜 이렇게 입어? 우리 언니야. 언니. 잠깐만, 진짜요? 그런 분이가 영남이잖아. 정말 걸그룹 멤버가 친언니라고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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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언니가 걸그룹 이거든요. 걸그룹이라면 소녀시대, 에이핑크, 아니면 애프터스쿨? 저희 언니예요. 진짜 내 언니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언니는 이쁘죠. 당연히 이뻐요. 언니는 이렇게 이쁜데 넌 왜 그러냐 이러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얄밉기도 한데요. 부러워요. 내가 언니보다 이런 점이 더 낫다라는 그런 각오로 엄마 아빠가 저게 내 딸이다라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언니, 내가 이제 곧 따라잡을 거니까 잘 지켜봐줘. 과연 걸그룹 언니를 능가하겠다는 소녀의 꿈은 실현될까요? 완벽한 전투를 위해 태어난 최종 병기. 파워와 스피드, 모든 것을 갖춘 멀티플레이어 제논. 그 슬픈 숙명의 비밀이 밝혀진다. 메이플스토리 제논. 오빠, 나 어디가 좋아? 머리에서 발목까지? 네 신발 빼고 다. 슈마커에서 스타일의 신을 만나라. 전국 최다 슈마커 매장에서 스타일 독점 슈마커. 또 깨울 수 없었던 물, 그 물을 깨우기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백두산을 녹였습니다.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늘 아래 천물, 백두산 하늘샘. 지영아! 승리야! 재영아! 2013년 이름만 불러도 G마켓이 전 국민에게 쏜다. 야, 이거 신나. 2013년에도 G마켓이 쇼핑의 기준. 대한민국 1등 온라인 쇼핑 G마켓. 윤상 코치팀 천재인에 이어 이은성, 박예음, 노효린 확정. 서인영 코치팀 이건, 박은총 두 명의 팀원 추가. 양효석 코치팀 정사강, 황은정의 합류로 모두 다섯 명의 팀원이 확정됐습니다. 사랑한다면 때로는 나도 그 위리 사랑해라. 불안센 척하는 바보 파라독스에 난 너 그대 떠난 거 그래, 안 되니까 누나 언니. 보이스 코리아에 나가야 될 감성. 요즘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최고 같아. 거기 옆엔 제가. 저라면 1위로 오겠다. 점점 치열해질 것 같아. 서인영 코치님. 신선한 충격이 커요. 요즘 애들 왜 저러니? 목소리가 계속 꽂히는 거예요. 나도 나처럼 완벽합니다. 준이가 노래를 잘해요. 한 곡의 노래에 모든 승부를 건다. 국내 최초 키즈 보컬 서바이벌 보이스 키즈. 즐길 준비는 되었는가?